권수빈 기자고요. 네. 안녕하세요. 데뷔 때부터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작사, 작곡을 스스로 하는 팀도 많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결과물이 같은 걸 보면 완성도 같은 면에서 세븐틴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걸 스스로 느끼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음악적으로나 뭐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은지 여쭤볼게요. 누가 대답을 할까요? 네, 우지입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첫 데뷔 앨범부터 지금까지 전 멤버가 모두 앨범에 대해서 좀 꾸준히 상의를 하고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진중하게 앨범을 만들어 왔었거든요. 이제 이전까지는 확실히 좀 밝은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돼 있었던 탓에 이제 앨범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뭔가 무게감이 더 있다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가 힘들었는데 사실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더 저희가 이만큼 앨범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 멋있는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이번 앨범의 목표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매 앨범마다 이제 멤버들이 더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베스트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회의를 정말 많이 해주고 또 저희들끼리 얘기도 많이 나누는 덕에 매 앨범마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. 네, 네. 네.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? 네, 에스쿠스입니다. 네. 네,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매 앨범이 나올 때마다 그 전 앨범을 저희는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앨범을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멋지네요. 예. 그러니까 앨범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 그룹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예. 자, 이제 바로 다음 질문 또 받을게요.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중의 소리 기자 이동현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이번 그 앨범의 수록곡들이 진짜 많이 좋더라고요. 전 개인적으로 크레이지 인 러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. 우리 마지막 무대로 보여드릴 거죠? 네. 네. 아, 그 노래들 이제 작곡하시면서 영감을 얻는 뭐 뮤지션이나 혹은 뭐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같이 프로듀싱 총 책임해 주시는 개범주 씨에게도 감사 인사 한마디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건 네. 참 궁금하네요. 영감을 주는 뮤지션, 뭐 네. 뮤지션일 수도 있고 뭐 간접적인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네, 우선 저희 세븐틴이 영감을 얻는 뮤지션이 정말 저희가 많은 뮤지션들을 좋아해요. 이제 해외 뮤지션도 좋아하고 또 국내 많은 선배님들도 좋아하고 정말 평소에 멤버들끼리도 음악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단체 로 이제 메신저를 하면서도 이렇게 단체로 이 곡 나왔어 들어봐 신곡 이거 나왔어 들어봐 이러면서 매 신곡들을 다 함께 들으면서 상의하고 이건 이게 좋았어 저게 좋았어 하면서 이제 정말 더 멋있는 음악이 뭐고 어떻게 하면 더 대중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캐럿분들에게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수많은 뮤지션 분들에게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고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범주형도 정말 저희와 똑같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주는 형이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형입니다. 감사합니다 형. 범주형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우리 다른 멤버 나는 이 뮤지션에게서 영감을 주러 얻는 편이다. 수많은 뮤지션 중에서 이 뮤지션이 나에게는 참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. 또는 어떤 작품? 뭐 어떤 노래일 수도 있고요.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멤버 있을까요? 저희가 이번에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. 네, 저희가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또 갔는데요. 거기서 이제 오쇼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참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이런 공연도 있구나. 네, 그러면서 참 다양한 또 콘서트를 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도 생기는 것 같고 우리도 정말 멋진 무대 또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다음 질문 바로 받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저희 스태프분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. 마이크 받으시고 바로 질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 안 계신가요? 예, 그러면은 질문을 계십니다. 네, 계신가요? 질문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저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뭐 대답을 누가 해주실지는 뭐
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13인조라는 그룹의 숫자가 사실 요즘 그 그룹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다가 이제 요즘 좀 도리어 줄고 있는 분위기 하거든요. 새로 나오는 팀들이나 4인조나 약간 10명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13인조라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 제작을 하려면 의견 충돌이 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작사라든지 안무라든지 이런 걸 다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각자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서로 뭐 혹시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 서로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가고 좀 세븐틴만의 그런 뭐 조직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것들을 좀 위기가 오고 약간 안 맞을 부분이 있을 때 좀 헤쳐나가는 세븐틴만의 방법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아까 자랑 중에 하나로 팀워크를 이야기했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기자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곡 하나를 만들어가고 퍼포먼스 하나 완성해 나갈 때 13명 멤버들이 다 같이 하나의 의견을 내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. 네. 그런 조율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또 팀워크에 약간 덜커덩거리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거 질문해 주셨어요. 저도 궁금한데요. 네, 디노입니다. 네. 일단 저희는 오히려 작업할 때나 또는 무대를 꾸밀 때 오히려 트러블이 더 적은 것 같아요. 적다고요? 네. 특히 저희가 조그만 작업실에 한 8명, 막 9명 이렇게 들어가서 곡 작업, 막 범주 형이랑 우지 형이 작업하는 거 있으면 한 번씩 아이디어를 던지면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수긍을 하고 더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굉장히 그런 받아들이는 게 저희들끼리 편해서 굉장히 편하고 좋게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뭔가 더 저희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편한 분위기 속에서 작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. 저희들이 그 작업하는 분위기가 뭔가 이걸 작업해야지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앨범을 만들 때는 진중하게 만들지만 그 노래를 만들 때는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누군가 의견을 냈을 때 정말 아니다 싶은 거가 있었더라도 그래서 좋은데? 이렇게 얘기는 해주거나 아니면 그래서 약간 눈치를 준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쳐요 저희끼리. 그래서 그 멤버들도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저희도 네. 이제 함께 이제 더 좋은 베스트 방안을 찾는 데 의견을 많이 모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들에 있어서 오히려 정말 신기하게도 곡 작업이나 그러한 정말 진중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충돌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약간 좀 가벼운 오늘 밥 뭐 먹을 거야 이런 거에서 의견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고 뭐 오늘 청소 가위바위보 할 건데 막 이런 거에서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뭔가 곡 작업이나 안무 작업이나 이런 진중한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들 프리하고 또 좀 그냥 적극적이고 재밌고 네 좀 그런 모습이 저희 세븐틴만의 뭔가 해결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른 멤버. 네, 곡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자 서로 배려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힙합팀 이제 곡이 있는데 제가 쓴 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가사가 나와서 그 가사를 넣어서 이제 비록 제가 막 저작권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더 좋은 방안으로 이제 당연히 제가 봐도 이 부분이 더 좋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배려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냈다가 멤버들이 조금 이래도 별로 그렇게 상처받거나 서운하거나 하지 않고 더 많은 멤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내가 들어도 그게 괜찮은 것 같으면 굉장히 쿨하게 그래 그걸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이제 제가 이제 앨범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야 이거 어때? 라고 물어봐도 이럴 때도 많거든요 사실. 그래서 너무나 부담 없이 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그러면 만약에 오히려 뭐 메뉴를 고른다거나 아니면 뭐 청소를 한다거나 할 때 오히려 팀워크에 약간 이렇게 위기가 올 때가 있다고 했어요. 네. 그럴 때 어려움은 어떻게 헤쳐나갑니까? 민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청소를 저희가 항상 연습이 끝나면 총 3명을 고르는데요. 바닥 쓸기, 닦기, 그 다음에 위에 페트병 치우기 정도 이렇게 3명을 고르는데 그 세 명은 이제 항상 쓸기를 먼저 하고 싶어서 다툼을 해요. 그럴 때는 정말 편하게 가위바위보라든지 눈치 게임이라든지 요즘은 바닥에다 페트병 돌리기로 룰렛 게임 같은 걸 즐겨 하는 것 같습니다. 되게 단순하게 푸는구나. 네 그렇습니다. 어차피 졌으니까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는 팀워크에 대해서는
진짜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스케줄을 계속 다니고 그러면서도 막 늘 같이 있어도 대화를 안 하는 순간 그 우리 멤버들 간의 시너지는 없어진다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저희도 데뷔 때부터 막 방송 끝나고 나면 한 시간 얘기를 하고 막 갔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얘기를 못해도 활동 전에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꼭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. 그래서 만약에 저희의 뭐 후배분들이 생긴다고 해도 제가 꼭 만약에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제가 생긴다면 꼭 대화를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13명이 많은데도 저희끼리 팀워크 너무 좋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그렇군요. 저희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게 진짜라는 게 느껴지네요. 이제 멤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팀워크 정말 좋다라는 게 느껴져요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? 이제 마지막 질문 딱 한 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비즈엔터 이윤호 기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. 네. 그 2017년에 이어질 세븐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음반이라고 해서 근데 설명을 보니까 계속 슬픈 감정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슬픈 감정을 중심으로 한 좀 통일된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, 뭐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왜 지금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듣고 싶어요. 네, 2017 세븐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개개인의 멤버들의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. 어떤 멤버들은 뭐 이렇게 막 그 어떤 막 운동복 광고처럼 굉장히 멋있는 모습도 나오고 어떤 멤버는 정말 연기력이 너무나 필요한 아련한 모습도 나오고 그랬어요.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지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일단 질문을 해주셨거든요. 네, 일단은 세븐틴 프로젝트가 되게 된 이유는 2017년인데 진짜 이 17년이라는 이 세븐틴이 정말 우연으로 진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 17년이 너무 신기한 거죠. 그래서 이게 17년이 또 생기려면 117년이 있어야 되고 그 100년 뒤잖아요. 근데 이렇게 너무 운이 좋게 운명처럼 2017년에 세븐틴이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끼리도 세븐틴 프로젝트라는 걸 생각을 해봤던 거고 저희가 자세히 그 가사를 보시면은 저희가 데뷔할 때 아낀다 너를 소녀를 아낀다 그리고 너를 봐서 만세 그리고 너랑 그 데이트할 때 너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 너랑 같이 하는 이 오늘 기분이 아주 나이스하고 너만 보면 심장이 붐붐한다 이렇게 계속 그 이어지고 있어요. 근데 저희가 꼭 이번에 그 슬픈 감정이 지금이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저희끼리 이걸 계속 이어가다가 항상 세븐틴은 청량한데 왜 우리가 항상 그 청량한 성격이 꼭 밝아야만 하나? 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좀 이 울고 싶지 않아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꼭 그 뭔가 소년이 처음으로 느끼는 슬픔을 표현을 한번 해볼까? 라는 생각에서 멤버들끼리 회사 분들이랑도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앨범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네. 슬픔과 뭐 외로움, 그 성숙된 느낌을 표현하는 감정과 컨셉이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, 또 다른 멤버 하고 싶은 얘기, 덧붙이고 싶은 얘기 혹시 있을까요? 네. 성숙된 감정이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도 왜 지금이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 앨범에 이제 웃음꽃이라는 곡이 있어요. 그 곡의 내용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좋은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사이좋은 누군가가 사라지면 어떡하지?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을 때 감정을 썼던 곡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울고 싶지 않은 그 곡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슬픈 감정이라고 해서 막연히 슬픈 게 아니라 이 슬픔을 부정하고 싶고 이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싶고 하는 그러한 청량한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변화를 주긴 했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이 청량한 세븐틴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네, 이런 분위기를 지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 거였다는 생각도 네. 들고 예, 네, 또 얘기하고 싶은 멤버 있을까요? 없으시다면 네 이렇게 해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너무나 이렇게 다들 재미있는 질문도 해주시고 날카로운 질문들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아까 질문해주신 기자님께서 그러셨죠. 이번에 수록된 8곡이 다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 Crazy in Love라는 곡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. 저희가 오늘 쇼케이스 마지막 무대로 그 곡을 준비했잖아요. 그렇죠? 네, 예. 맞습니다. 이제 세븐틴 멤버 여러분들은 무대 뒤에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멤버분들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. 네. 수고하셨어요. 네. 다 같이 인사를 한번 드릴까요? 네. 네.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계속해서 세븐틴 초심 잃지 않고 무대에서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하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세븐틴이 매 앨범마다 그리고 활동마다 저희 팬분들인 캐럿분들을 생각하면서 되게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요. 이번 앨범도 저희 캐럿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앨범이고, 활동도 저희 캐럿들에게 더 소통하고 캐럿분들에게 더 잘하는 그런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대 세븐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